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군요.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여러 명 상에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 이렇지 않으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쓸 이유가 없죠. 맞습니까? 여러 사람이 DB, 회사에서 갖고 있는 여러 직원들, 여러 부서에서 각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어떤 상품 코드라든지 아니면 직원 관리 코드를 가지고 서로 공유해 주는 거죠. 삽입, 삭제, 갱신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변화 안 되면 의미가 없죠. 고정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테이블, 하나의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회사의 데이터 DB가 있다면 이 DB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존재하죠. 이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기본키와 외래키로 해서 관계 DB를 갖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이 실제로 보안이 되려면 이 기본 테이블은 누구도 못 거치게, 뭐야?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니네들 정말 쓰려면 요거 복사에다가 나름대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뭐야? 뷰 테이블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 대한 독립성을 지켜야지. 여기서 이거 바꾸고, 얘도 바꾸면 큰일 나잖아. 수시적으로 비전형적인 질의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행에서 갖고 있는 내 계좌에 정보들이 있어. 입출금이 계속 일어나죠? 일어날 수 있도록. 출인 즉시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야? 하나의 계좌를 부부끼리 공유한다면 집사람은 카드를 가지고, 아니, 통장 가지고, 나는 카드 가지고 그걸 공유하는 거야. 사용하고 숙제. 돈을 뺐는데 한 1년 있다 빼? 아니잖아. 한 시간 있다 빼? 아니야. 바로 나와야지. 입금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 실시간 처리, 맞죠? 데이터 참조는 저장된 데이터 레코드의 주소나 위치가 아니라 무조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에 의한 참조라는 거. 다시 한번 정확히 지적해 드립니다. 주격장치가 522K, 컴퓨터 32대 가상주소를 사용하는데, 페이지 K가 1K워드고, 이런 얘기가 되나요? 주격장치 용량이 얼마? 512K래요. 그 다음에 가상주소, 디스크죠? 디스크에 지적하는 주소가, 주소선이 32비트로 주소선을 갖고 있다는 거죠. 페이지가 1K 워드이고 1 워드가 4바이트면 한 페이지를 용량을 가리켜 줬습니다. 이게 1K 워드래. 1K 워드. 워드가 몇 바이트? 4바이트래요. 그럼 1K 곱하기 4죠? 그죠? 그럼 1K는 얼마야? 2의 10승. 이건 2의 2승. 그래서 2의 12승. 그러니까 결국 이건 4K라는 얘기잖아, 4K. 맞습니까? 요 페이지 하나에는 몇 개라? 4K라는 얘기잖아. 4바이트. 요 K니까. 물론 이렇게 되지만. 한 번에 CPU에 퍼갈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된다? 4K라는 거죠. 그럼 실제 페이지 주소는 몇 개냐고, 이거. 이 주소는 몇 개냐고. 이 주소를 가리키려면 이렇게 주소를 가리키는 게몇 개가 돼야 되느냐? 그럼 이걸 나누면 되지. 512K를 4K로 나누면 되죠? 그럼 KB는 그대로 놔두고 512를 4로 나누면 4, 1은 4. 그렇죠? 4, 1은 4. 4. 잠깐만요. 512K 바이. 이건 뭐예요? 512는? 4K. 덩어리가 몇 개야? 맞죠? 512에다가 4K 바이트가 맞죠? 512를 나누면 되는데. 512를 4로 나누면 4, 1은 4. 나누기를 못해. 4, 2, 8. 3.
48에 30. 128이네. 이게 몇 개가 있다는 거야? 128개야. 그럼 이걸 지적할 수 있는 128개는 몇 비트가 되면 됩니까? 이에 7승이면 되죠. 바로 7비트가 바로 뭐야? 이 페이지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선이죠. 주소. 7비트입니다. 자, 가상 주소는 몇이라 했어요? 32개니까 덩어리가 얼마냐 이거야. 그러니까 2에 32승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이 32승은 실제로 얼마죠? 2의 10승은 K, 2의 20승은 메가, 2의 30승은 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2의 2승에다가 2의 30승이니까 4기가 바이트네. 맞습니까? 4기가 바이트. 그럼 이거를 30비트 주선을 갖고 있으니까 몇 개의 덩어리로 가져가야 됩니까? 몇 개나 되냐 이거야. 페이지가 4K니까 동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4기가바이트를 4킬로바이트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4, 2에 32 나누기 2에 이건 얼마죠? 12입니다. 12. 2에 1승 10이니까 2에 20, 12. 그래서 2에 20승. 결국 20비트만 된다. 20비트를 가르쳐주면 바로 이쪽에 있는 가상주소를 몽땅 다 지적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답입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 추격장치 용량이 512, 가상주 32비트. 실제 페이지 횟수는 510에다 48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는 128개니까 얘를 지적하는 건 뭐다? 7비트면 된다. 4기가에다가 4키로 나눠서 보니까 얼마가 된다? 1메가 된다. 1메가는 바로 뭐다? 20비트다. 20승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파이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